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아, 제가 우울증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우울증을 앓게 되면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명상을 시작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명상, 여러분, 음악 명상. 음악을 통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음악 명상이라는 게 있고, 음악 명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명상을 위한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명상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음악을 또 클래식 음악을 되게 좋아해서 클래식 음악이 또 명상에 또 좋지 않겠습니까? 좀 약간 잔잔한 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들어봤는데, 이 음악이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한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괜찮으시면 한번 뭐 그럼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명상 음악에 또 음악을 통해서 명상을 하려면 그 음악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느냐, 제가 그러니까 이 명상 음악을 정하는 기준이 뭐였냐, 이런 걸또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 근거 첫 번째는, 여러분 음악이 너무 복잡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심플해야 된다. 심플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음악. 제가 이 근거를 쭉 설명해 드린 다음에, 이 음악이 제일 좋다 하는 거딱 하나, 딱 그걸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좀 참고 좀 보십시오. 예. 좀 해서 보면 너무 복잡한 음악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하 같은 것도, 바하도 괜찮은데, 바하는 안 됩니다. 왜 바하는, 왜냐하면 바하 같은 건, 바하는 너무 지나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대위법이 뭐 3성부, 4성부 이런 거, 대위법 성부가 너무 많으면 안 돼. 많으면, 왜냐면 많으면 혼란스러워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명상이 길이를 잃게 됩니다. 저 멜로디를 따라가다 길을 잃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베토벤이나든지 베토벤이나 그 이후의 낭만 음악도 안 돼요. 낭만 음악도 부적합합니다. 왜냐면 베토벤 같은 경우에 너무 격렬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감정의 분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분출되는 거를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뭐라 그러지, 평정을 해치게 되죠. 평정을 해치는 음악이에요. 해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 낭만주의라는 게그 인간의 감정의 어떤 그런 평정 상태가 아니라, 고요한 상태가 아니라, 그 격렬한 상태를 추구하니까, 여러분 명상 음악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이거 듣다 보면 자기 자신도 피가 끌어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모차르트는 어떠냐? 모차르트 사람들이, 아, 모차르트 이거 곱상에서 괜찮지 않느냐? 모차르트도 부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듣기 편한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들어보면요, 이거는 소나타 형식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조적 아이디어가 주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투쟁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죠? 그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 요건은 심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플해야 된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런데 심플하다고 해서 또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심플하다고 해서 지루해서는 안 된다. 그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또안 좋은 음악이 뭐냐면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거. 중세 종교 음악은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루하고 단조롭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야말로 그냥 뭐라 그러지, 그 하나의 그냥 그 단선율, 그러니까 단선율에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평행 진행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그 그냥 졸려요. 졸려. 아, 이거 안 돼. 음악 명상에 부적합. 그러니까 이 심플과, 그다음에 그 심플함과 그 뭐라 그럴까, 지루함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거. 그래서 한 성부가 그 1성부, 그냥 단선율로 돼 있으면 또 너무 지루하고, 3성부 이상이면 복잡하니까 2성부 정도가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곡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명상음악을.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곡이 외향적인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향적인 게 좋을까요? 곡은? 그럼 당연히 외향적이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저기 지금 보면 저 낭만주의 같은 거, 내향적인 것이 좋다. 그치? 자, 외향적인 것은 부적합하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음악 명상을 하는데 오페라 같은 걸 지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페라 같은 건 안 좋죠. 그죠? 스토리가 있고 막 이런 거, 스토리가 있는 거. 그럼 가사가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곡은 내향적인 거.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고 부르짖는 것보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딱 내면적인 거, 이런 게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사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없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가사는 없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가사가 있으면 가사의 내용, 가사의 언어적 내용을 쫓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사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명상음악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어떤 게 있을까? 또 여러분, 명상을 하는데 그 음악이 시끄러우면 되겠습니까? 시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막 대편성 오케스트라곡, 대편성이 아니더라도 오케스트라곡 같은 거는 부적합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뭐라 그럴까, 악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상할 때 주의가 분산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오케스트라 곡을 들 때 오케스트라의 한 성부 성부를 이렇게 딱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명상할 때는 부적합하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음악을 들을 때는 오케스트라 곡 굉장히 그냥 그 음악 자체를 감상할 때는 오케스트라 곡 꼭 들어야 되지만 명상할 때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게 기준이 되냐면, 또 여러분 일곱 번째 또 어떠한 게 되냐면, 여러분 단일한 음악적 아이디어, 이거 아까 전에 설명한 저기 그 뭐지 그거랑 똑같아요. 그 모차르트가 해서 얘기한 것처럼, 모차르트는 이게 소나타 형식 같은 거는 두 개의 남성적 주제와 여성적 주제가 나오고, 강한 주제, 약한 주제가 나오고, 아니면은 뭐 또 부드러운 주제, 활기찬 주제 이런 게 나와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냐면 명상하기에는 너무나 그 뭐라 그럴까 갈등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음악적 아이디어가 쭉쭉쭉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기악곡이 좋겠죠? 기악곡이 좋다. 그래서 가사가 있으면 안 된다. 아, 저기 이제 5번에도 얘기했고, 이건 얘기했으니까 8번은 다른 걸로 할까요? 3번은 뭐가 좋을까? 그다음에 시끄럽지 않아야 된다랑 비슷한 건데 독주곡이 좋죠. 하나의 악기로 되어 있는 거, 그죠? 하나의 악기. 그래서 이런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당연한 말이야. 이거 끝은 당연한 말인데요. 명상적인 성격 곡이 좋다. 그렇죠? 당연히 이걸 갖춰야 되는데, 자, 그럼 이러한 곡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곡입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곡은 장 필립 라모라고 하는 사람의 곡인데, 이분의 저기 그 피아노 곡이 있어요. 여러분 독주곡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 유튜브에 가면 라모로 검색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라모의 건반 음악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이분의 곡이 아까 전에 얘기한 명상 음악의 그런 요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일대기와 작품을 보면 프랑스 디종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르간 연주자인 아버지 밑에서 음악을 배우고요. 일찍부터 하프시코드, 옛날에 피아노의 옛날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프시코드와 오르간 연주자로 활약을 했다. 건반음악의 대가였죠. 그래서 1706년에 클라브생 곡집 1권을 출판하였다. 그래서 클라브생이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피아노의 그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분의 음악을 추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분의 시대부터 고색창연한 그런 종교 음악이 아니라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화음을 중요하고 화음의 그런 어떤 움직임을 중요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세 음악을 들으면 고색창연하고 우리 지금 지금 현실 세계의 음악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뭐라 그럴까, 고리타분하다고 할까,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분부터의 음악은
진짜 그야말로 현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성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아직도 고전으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저작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데 이 그래서 그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피아노의 그 옛날이었던 옛날 피아노였던 클라브생이라고 하는 것에 이런 것을 연주를 하는 그런 작품들을 썼는데, 아 정말 뭐라 그럴까 굉장히 명상적이고 내면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선율보다는 화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프랑스 음악 어떤 특징처럼 나긋나긋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음악이 유려한 어떤 그런 강물처럼 흐르는 그러한 게 있어서 듣고 있으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격렬하게 요동치진 않지만 살랑살랑하는 그런 미풍처럼 이렇게 감정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음악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좀 뭐라 그럴까 굉장히 나중에는 이 음악의 흐름에 몸을 느끼게 되면서 막 진짜 막 환희가 생기는 그런 명상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분의 음악은 명상 음악으로서 굉장히 그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여기 보면 기악 작곡가로서의 그는 프랑스와 쿠프랭과 함께 표절적 경향의 모음곡을 다수 작곡했는데 이 곡들은 오늘날 연주의 레퍼토리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쿠프랭의 선율성과 장식적인 세련성보다도 더 근대적이고 힘찬 합리적인 화성의 표현을 가지고 있고 바하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주었다는데,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명상음악의 대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쿠프랭이라는 분이고, 똑같이 프랑스 사람이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쿠프랭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분도 1668년에서 1773년 바하보다 조금 더 일찍 태어나셨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오르간 연주도 엄청나게 잘했고 건반 음악의 대가예요. 이 작품 세 개를 보면 여러분 역시 클라브생이라고 하는 그런 거 굉장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섬세한 울림과 우아한 꾸밈음으로 장식된 유려한 멜로디는 이른바 로코코의 세련된 감각미로 넘쳐 흐르지만 밑바닥에는 때때로 깊은 우수가 간직되어 있고 또한 기지와 풍자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그 안에 기지와 유머와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갈등 같은 상황은 별로 없고 이것도 물 흐르듯이 그냥 단일한 음악적 아이디어가 이렇게 선적으로 계속되는데, 그런데 딱 듣고 있으면요, 진짜 막 환상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라모는 조금 뭐라고 하지? 라모는 조금 그 외형, 좀 약간 그래도 뭐 자연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상상된다면, 이 사람은 자연에 대한 자신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 그래서 이 시대는 또 계몽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음악을 작곡할 때에도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또 경계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것들이 조화를 이룬 시대에 있고, 그리고 너무 지나친 정열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깊은 어떤 감정의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 그 기법적으로도 굉장히 성숙을 했고 하고 현대적인 어떤 귀로 들어도 어색한 것이 없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상음악으로서 내가 봤을 때 최고다. 이 둘의 프랑스 작곡가, 음악적으로도 너무나 가치가 높은 작곡가인데, 야 진짜 이런 작곡가들이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낭만주의 작곡가들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쇼팽, 리스트, 물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것만 좋아하는 경향인데, 이런, 그런 것도 너무나 좋은 음악이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하고, 이 시대 사람들이라고, 이 시대 사람 작곡가라고 바하만 좋아하고 그러는데, 쿠프랭과 라모는 진짜 뛰어난 작곡가고, 재발견될 필요가 있고, 그렇다. 명상으로 음악으로서 최고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의 강추곡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실 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쭉 그렇게 해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예. 이게 막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가끔 뭐 이렇게 막 현대 음악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많고 그래서 듣기가 좀 그렇고, 그런데 이거는 정말 좋으니까, 명상에 좋으니까요, 여러분. 공부할 때 그때 틀어놓는 거, 이런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지금까지 서가산이었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곡들 있으면 수시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